이제 3세트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김정우와 구상과 김정우, 김정우 모습입니다. 갑자기 아니 같은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 김정우 선수를 지금 시감껏 다시 한번 CJ에 지금 이 장면들을 이어가는 선수가 김정우요. 김정우 선수 정말 오늘 또 1승을 하게 되면 또 공, 그 프로리그 다섯 또 1위로 공동 1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CJ는 김정우가 지든 이기든 예, 5세트까지 또 갈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김정우는 경기력만큼은 살아나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4세트 지나고 있는 화승의 박준호가 정말 면사 5연승달로 있기 때문에 김정우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예방사입니다. 구성은 한때는 진짜고 잘하는데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팀이 뭘 못해가 이겨서 떨어졌고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아주 네. 아동입니다. 이재동 선수는 언제나 잘해주고 있죠. 구성훈 선수만 진짜로 이재동 선수만큼만 해주게 된다면 화승우즈는 진짜 걱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부족한 면모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최근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그전도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 오늘 에이스 김정우 선수만 잡아내주게 된다면 화승우즈가 승리할 가능성은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메뉴를 가진 메시아 김정훈이 아니면 잉어킹 구성훈이냐, 양팀의 대결 또 다른 에이스전. 첫 번째는 이준호의 화성, 두 번째는 누가 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죠. 아, 김정우 뭐 전반적으로 3개 종목 상대는 6승 4패입니다. 뭐 최근 안전 말한 게 없이 누가 말해도 김정우예요. 나 특히나 박성인 상대로 예, 이 신영호룸에서 보여줬던 중장기전 능력은 가히 상상을 불허하거든요. 구성훈 극장기전 가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구성훈 선수는 문제에 따른 이야기도 듣긴 듣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자우도 좋잖아요. 자우도. 네, 그리고 김정우 선수는 체량들을 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이번 기회에 김정우 잡아내면 자신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상대 종목 분위기 2승이든 뭐 3연승이든 연승 쌓아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신용오름입니다. 먼저 저그 김정우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거 파란색. 그리고 예맞선은 구성훈입니다. 네, 경기 전에 대기실에서 구성훈 선수와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도 구성훈 선수가 분명 이 맵이 신용오름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테란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뭐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정말 그 불꽃으로 끝낼지 아니면 장기전에 또 다른 데뷔를 해왔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아버님하고.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아주 e스포츠와 함께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네요. 자, 이거 김정우 선수 진영. 자, 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초반에 이제 뚫어버릴 그런 움직임 테란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선택은 이제 선수들의 그 마음인데 어쨌든 그 초반에 그 정찰 타이밍은 좀 빗나가고 있어요. 아, 음료수 세 개를 가져다 주신 분이 이분이시군요. 네, 사랑 잘 받았습니다. 네. 네. 오늘 녹차가 없어서 녹차 콩 우유를 갖다 주셨습니다. 17가지가 담긴 차도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3종 세트를 주신 분이에요. 야, 일단은 김정우 선수가 구성우 선수의 그 전진 베럭스 전략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오버로드를 대각선 방향으로 좀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야. 저게 이제 어제 그 솔로이신 분들은 B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커플 분들은 다 눈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예. 예. 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예. 어제 뭐 비나 눈이 왔었나요? 네. 쭉 주무셨나 보죠. 네, 강민 의원은 이제 방에 콕 있었나 보고요. 네. 예. 스타리그 보시느라고. 네. 네. 아, 박용 의원은 잠시 예. 어제 눈길을 좀 걸었다고 봅니다. 아, 때에 따라서 빗길. 저는 뭐 진짜 고독하게 혼자서 스타리그를 집에서 관람을 했죠. 네. 어제 그런 분들 많으셨습니다. 뭐 그 커플이셔도.
각종 그 온게임넷 관련 동영상 그 사이트는 전부 다 다운됐고요. 사실상 네.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자, 정찰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네, 김정우 선수는 투회 처리해서 빠르게 태클트를 올리면서 일단 구성훈 선수 상대로 좀 공격적인 모습을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는 느낌이고요. 어제 그 다운된 이유 중 하나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죠. 해설진 분들과 이제 캐스터의 그 복장. 아우 예. 아, 엄재경 위원은 그 자꾸 그 흰 수염이 잘 어울려요. 덩치도 그렇잖아요. 네. 자, 한바탕 쪽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구성훈이고요. 쓱 보고 확인. 네, 뭐 마린, 예, 마린과 커맨드를 보고 나서 이제 원베럭스 더블 커맨드를 이제 김정우 선수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글링으로 이제 김정우 선수는 정찰원 SCV를 잡고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죠. 김종의 병력이 날아가기 별로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정원은 일단 압박 병력 움직여요. 당장은 지금 투에 처리해서 레어 타이밍까지 올렸고 저글링을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제 벙커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저글링 발업을 눌러가면서 또 SCV ECR을 딱 벗어난 타이밍에 다수의 저글링이 들이닥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CV가 저글링에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다른데 세이브해놨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일단 SCB가 예, 라바에서 계속 저글링이 나오는지 드론 나오는지 확인하면 할수록 구성훈 선수는 예, 좀 더 부유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경기 진영화 이재성 경기에서 진영화의 프로브가 계속 잡히면서 결국 한 방에 훅 갔거든요. 그렇죠. 딱 여기서 구성훈 선수가 진출 압박 타이밍을 좀 일찍 잡아가지고 한번 진출하면서 겁을 준 다음에 뭐 성크 콜로니에 자원을 투자하게끔 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구성훈 선수가 좋게 계속 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정훈 선수가 앞마당 게스트치도 상당히 빠르고 저글링 다수도 뽑아내고 네. 야 이거 올인의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타이밍에 앞마당 게스트가 들어가면 올인입니다. 올인 저글링으로 한번 빈틈이 생겼을 때 들어가서 마린 숫자를 좀 줄여주면은 뮤탈리스트 힘을 좀 실어주는 거고. 그렇죠. 치대용 능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병력 이런 이만큼 저글링 돈 쓰는지 못 봤거든요. 야, 근데 김정은 선수가 또 6시에 또 해처리를, 7시 쪽에 또 메인멀티 해처리를 가져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뮤탈리스크 견제 후 또 중장기전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뽑아놓은 저글링으로. 둘러싸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김정은 선수가. 자, 뮤탈리스크 이제 바로 뜹니다. 네. 자,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 3기 지도 가져가고요, 김정우. 네, 구성훈 선수도 빨리 해요. 터렛 타이밍이 좀 상당히 느린 것 같은데요. 엠베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좀 진출, 머리 빌딩이 네. 약간 진출을 하게 되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데. 네, 마린 진출해서 좀 시간을 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뮤탈을 어떻게든 좀 견제를 해야지. 엔진 장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왜 지금 뮤탈 찍었거든요. 지금 터렛을 건설하고 있어야지 뮤탈리스크 날아왔을 때 터렛이 완성이 되는데. 네, 강민혁께서 말했듯이 마린이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정도가 더 그냥 인생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뮤탈 떠요 지금요. 자, 한 기 떴고요. 아래쪽에 세 기, 네 기. 네. 자, 김정우, 이재동. 자, 이재동 선수. 1승에서는 조금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 그 게스라인 쪽에 터렛이 없거든요. 여기 경기장이 식당이에요. 예. 마린, 예. 마린이 계속 시간 좀 벌어줘야 되고요. 자, 오브탈. 야, 특히나 뮤탈스카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또 3쿠션 데미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뮤탈이 만들어져야지 만들어지기 직전에 아직 뮤탈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러면서 뮤탈리스크가 일부 8시 이상 되면 그때부터 무섭거든요. 네. 이렇게 상대편을 본진과 안반에 묶어놓으면 7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네. 아, 이제 슬슬 예. 예, 김정우 선수도 뭐 7시 역에 또 메인 해처리로 또 가져갔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무리하기보다는 최대한 아끼면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겠죠. 아, 이게 김정우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올인을 생각을 했으면 끊임없이 이제 뮤탈리스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한 뮤탈리스크 저 7, 8개 정도 그 이상이 되면 딱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역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줄 수 있거든요, 컨트롤로. 그 타이밍에 진짜 뭐 드론을 추가해주면서 체제 전환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본질하고 들어가볼까요? 예. 야, 빈틈이 있었네요. 최근에 테란들이 외곽 쪽에만 터렛을 건설하고 빈틈이 분명 안쪽에는 있거든요. 네. 야, 이번에는 이득 많이 봤습니다, 뮤탈리스크. 네. 그리고 저기 구성훈 선수 자 이용킹다운 면모를 지금 수비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유탈 투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 유탈 투자한 금 딱 열댓 개 정도 됐거든요. 자, 멀티 체크도 구성훈 선수가 해줘야 되겠고요. 정면? 예. 좋아요. 예. 옆쪽으로 가서 이 정도 뮤탈스 크면 터렛을 한번, 예, 사이드 쪽에서 좀 격파시켜주는 그런 장면 좀 연출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는 드론을 생산을 해주고, 이제 본진과 앞마당 쪽에서 뮤탈리스크를 생산해 주면서 무력에 나오면 안 되면 저글링도 좀 있거든요. 네. 저글링도 좀 있거든요. 자, 덮습니까? 아, 덮었네요. 자, 추가방님 와서 완전 덮지 못하게 해야 돼요. 레딕이라도 좀 살려줘야 되고요. 막차! 아, 예, 지금요, 김정우 선수가 추가적으로 히드라이스크대회를 준비하고 롤커를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라 해처리만 일곱 지역에 건설했을 뿐. 지금 뮤탈리스크 올인이에요. 예, 아, 이거 어깨 예, 됐어요. 이제 구성훈 선수가 돼요. 최대한 수비에 힘을 쓰고 사이드 스페이스까지 확보. 예, 그런 패턴으로 좀 넘어가줘야 됩니다. 네. 속부르게 구성훈 선수가 진출하게 되면 마린이 그냥 뮤탈리스크에 쓸려버립니다. 자, 온리모는 분명히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곧 있으면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그러면 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죠. 자, 컨트롤. 자, 방어탑이 돈 안 쓰고 완전히 뮤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머리 메리크 아껴야 됩니다. 숫자 줄어들면 한순간에 털에 몇 개는 우습거든요. 한순간에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잘해야 돼요. 아, 구성훈 선수 눈치 잘 채고 있어요. 예, 털에 꼼꼼하게 계속, 예, 건설해주고 있고. 야, 이렇다면 김정우 선수가 오히려 초조해지는 쪽은 투명될 수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크 테크 올리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죽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밀리면 배럭스 장악당의 경기 이제 끝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머린메리도 무조건 아껴야 돼. 배스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네. 아, 구성훈 선수도 이쪽 터렛을 끼고 같이 싸워줘야죠. 아, 이거 지금 김정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거든요. 네. 사거리 나오면 바로 마린 두 개씩 죽어요. 네. 이제는 마린 다 죽으면 덥습니다. 또 이쪽. 아니면 본진 쪽. 안에는 터렛만이 안 박았으니까 빈틈 찾아요. 네. 터렛과 같이 마린이 좀 싸워줬어야 되는데 단독으로 싸우다 보니까 김정우 선수의 미탈스 컨트롤이 그게 날려버렸죠. 아, 데미지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요. 너무 큰데요. 방금 예, 머리 매직을 많이 잃었던 건 너무 큽니다.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 김정우 선수의 쇼타임인데요. 물론 터렛은 많이 막아놓습니다, 본진 쪽에. 업그레이드 끝났죠, 이제. 야, 예비대로 이렇게 몰고 예. 있습니다. 요러면 테란이, 만약에 테란이 뭐 타이밍 잡아가지고 진출한다. 그때 뮤탈리스크만으로도 그냥 공중에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또 러커도 곧 있으면 나오겠네요. 자, 최대 전환까지. 그냥 뮤탈러 재미 충분히 봤거든요. 네, 뮤탈러 시간 정말 잘 끌어줬고요. 구성훈 선수도 네,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스캔을 통해서. 네. 지금 당장 뮤탈리스크 맞다고 해서 뮤탈리스크 올인이다. 이렇게 생각 당장 짓고 내가 사이언스바이스만 뽑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스캔을 통해서 바뀌는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죠. 아, 지금 원깼습니다. 네, 원래는 이 전 타이밍에 치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지금 러커가 나와가지고 조이기 라인이 형성이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구성훈 조금이라도 병력이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좋은 컨트롤을 통해서 뮤탈리스크 제압해주고 러커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러커 4개가 조여지게 되면 네. 못 나와요. 거기 뮤탈도 이렇게 컨트롤전 뮤탈까지 같이 그렇죠. 들어가면 빼야죠. 아, 좋아요. 이런 컨트롤이 살 길이에요. 예, 이 마린 메딕은 예, 러커까지 잡아주면 네. 근데 러커가 죽으면서 야, 근데 뮤탈리스크가 방위럽이 되어 있어서 예,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번 건은 진짜 구성훈 선수 자신감 넘치는 컨트롤이었거든요. 뮤탈이 맞아주면서 들어갔으면서 러커 네. 4개 잘 잡았습니다. 네. 김정우 선수는 뭐 공중 방어 업그레이드를 해줬지만 지상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걸 뮤탈리스크로 활용한 공격을 계속 해줘야 돼요. 김정우 선수의 테란전임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야, 구성훈 이거 좋습니다. 네, 네. 자기 잡기 전에 여기서 럴커에 계속 시간 끌리면 안 되거든요. 바꿔주고 회전력을 중심으로 가야죠, 구성훈은. 야, 여기서 두 번의 전투는 구성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덩어리 조금만 되면 지금 진출을 좀 하면서 약간씩 여기서도 또 한 번 세 네. 번째 전투. 아, 근데 럴커 4기라서요. 해줘야죠, 구성훈. 온리마린. 예, 이번에 이 장면을 못 봤어요. 탱크 막타. 막타 보셨어요. 아, 저 욕심 나겠는데요, 저 네. 탱크. 그래도 막타 치면 막타. 욕심. 아. 근데 그쪽으로 나면 털은 많아요. 자, 이상의 와중에 러커도 조이기 라인 형성하는 겁니다. 네, 정면 쪽 어때? 정면 쪽. 그렇죠. 아, 이제 또 싸웠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들어가고. 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우. 오, 드론도 예. 굉장히 많이 채웠습니다. 야,
예, 그렇다면 구성훈 선수도 이제 탱크를 뽑아서 한번 가기에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게 드랍십 날리고 싶을 거예요. 구성훈 선수는 드랍십으로 한번 우회해서 7쪽 한번 타격을 주면서 정면 돌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야 근데 일단 김정호 선수의 그 디파이러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구성훈 선수는 베스를 동반한 한방 타이밍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정호 선수 뭐 처음부터 뮤탈리스크 올인은 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뮤탈리스크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쓰리 캐슬 잘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툭툭 러프 맞고 있는 도중에 뭔가 할 거거든요. 구성호 선수가 한방 타이밍을 좀 잡아가면서 충분한 점수를 좀 챙겨야지만 자신의 쪽으로 이제 유리함을 끌고 올 수가 있는 건데, 아 여기 또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야, 그리고 김정호 병력이 많습니다. 김정호의 그 용어름 중후반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럴크러쉬 안 끌고 디파일러 나오고 그리고 6시쪽도 해처리 가져가주면서 4개스 체제 울트라 네, 그게 김정호 패턴인데 네. 오래가면 안 된다고 구성원도 알고 있지. 오래 가고 있잖아 경기가. 지금 7시 라인도요 코너 뚫리기 시작하면 공격 못 갑니다. 네. 드랍십으로 가기도 어렵고요. 달려들고요. 데슬 거의 4기가 가요. 야 네. 본진 떨궈야죠. 드랍십은 본진 떨궈서 시간 끌어주고 그 시간 벌어가지고 또 달려드니까 탱크 1점타. 아 지금 머뭇머뭇 하는 사이에 콜지가 드랍십을 격추시켜버렸어요. 네. 잘하네요 김정우. 자 2단부터는 이제 하이브인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디팔로 나오게 되면 더 어렵죠. 왜? 배슬이 없으니까요. 그 나와봤자만 한두 개 정도는 네. 그리고 저런 지역은 짜증나거든요. 러커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러커가. 아쉬운 장면이 계속 연출되는데 네. 지금 탱크 숫자가 좀 받쳐줘야 러커 상대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마린 메딕 아무리 많아도 러커 숫자 같이 많아버리면은 예. 러커가 당연히 이기죠. 저걸 러커 달려들죠. 자 뺀 순간적으로 1점 사이즈는 컨트롤은 좋아요. 근데 부족합니다. 네.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 저쪽 병력이 오른쪽 라인을 통해가지고 조금 튀쳐나오면은 7시 라인 쪽 압박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멀티 압박이 전혀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네. 구성훈은 곧 자원줄 끝납니다. 이제 디파일러까지 두 개 많아 채우고 있어요. 네. 시간 기다립니다. 정말 그 초중반 김정호 선수는 테란 전에 그 초중반만 좀 약간 다를 뿐이지 야, 결국에는 장기전 가면 요 패턴대로 흘러가면 김정호 필승이거든요. 디파일러 나오고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울트라까지 가면은 네, 구성훈 선수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저 진짜 미니맵 검은 데는 진짜 로코가 어디에 박혀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잘. 야, 오늘. 다크솜. 네. 오늘은 울트라까지도 안 갈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야,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됐으니까 지난 경기 완전 전환했고요. 나인 대박까지. 네, 다크솜. 두 번만 더 있으면요. 네. 안마다 커맨드까지 신격이에요. 다크솜 무한대로 쓸 수 있을 때 지금요. 네. 정원이 많거든요. 구성훈 선수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지역이 11시 멀티인데. 거기도 이제 중간 지점을 차단을 당해서 멀티 뜨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계속 가죠. 이제 쌈병력 갑니다. 쌈병력 게스는 디파일러 상부까지 이렇게 싸우면 돼요. 아이고 아 구성훈 선수 진짜 수세 계속해서 몰리다가 좀 희망을 찾아보는가 싶었는데 안 되네요.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자, 공격형 다크섬의 운영. 자 마인으로 어떻게 김정우 선수는 화끈하거든요. 많이 네. 안 기다리거든요. 자 1보도 전진하면 센터 들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스탬 뿌려가면서 추가적인 디팔로를 끊어줘야 되는데 배슬이 오늘은 정말 울트라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그린 럴커 디파일러만으로 경기 끝내는 분위기에요. 네. 자리 잡았어요. 완벽하게 구성훈 선수를 제압하네요. 김정우 선수가 네. 구성훈 선수가 지금 센터 중간까지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야, 그래도 회심의 투드랍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구성훈 선수. 네. 그런데 오우. 호의됐어요. 잘못 내렸습니다. 얘는요. 지지. 자 김정우의 패턴도 잘 알기 때문에 구성훈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스트롯 몇 차례 강조했거든요. 오래 갔잖아요. 구성훈 선수도 뭔가 그 하이브 운영 디파이러가 뜨기 전에 한 방을 준비했던 모습이었는데 야 김정우 선수가 네,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좀 약간 바꿔서 뽑아서 비타민급 방어업을 통해서 시간을 정말 잘 끌어줬어요. 네. 태안전은 김정우. 와 역시 걸출합니다. 네, 그 진짜 이재동 선수랑 김정우 선수랑 참 무서운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쪽으로 조금만 유리해지면
격차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진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도 구성훈 선수가 김정우를 극복을 못 해내네요. 네. 자, 그만큼 김정우가 잘 싸웠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뮤탈로 재미를 보면 안 되는데, 재미는 못 보게 했는데, 재미 보면 그다음부터 말만 없는 거죠. 나 뭐, 배철이를 이번 시점에 가지면서 난 이후에 다른 거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이후에 뮤탈스 방어, 그리고 뮤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써가지고 시간을 끌어주고, 뮤탈스가 정신을 뺏기다 보니까 이후에 또 월커가 뜨고, 바로 18연단 추가. 야, 너무 매끄럽네요, 김정우의 테란전. 네, 자, 이제 네 번째 경기는 신동원과 박준호가 붙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즘 뭐 박준호가 5연승 달리고 있으니까 야 박준호가 이기겠네, 애교를 강해지는 대가 참석해 주시겠습니다만 신동원이 득점 종종은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프로리그 신동원이 3승 2패인데 3승 다 저그전에서 한 거예요. 네. CJ도 예, 3대1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괜히 애교가 복잡합니다. 보나마나 있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투혼이거든요. 자,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신동원과 박준호의 잠시 후 4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